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안재욱입니다.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보기란에 자료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빠르게 얘기하면은 x라는 확률변수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은 얘는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 np,npq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이항분포 100,2분의 1을 따를 때 문제에서 x가 45하고 5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확률,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시그마 r은 45부터 55까지 100c r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100 r제곱해서 구해주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친구, 사람이 계산할 수 있어야만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하면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근사를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100, 충분히 크죠? NP 50, NQ도 50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크네. 그러면은 근사적으로 X는 정규분포를 따르네. 뭐? 50,5의 제곱을 따르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를 바로 무엇으로? 하면은 g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해가지고 0.6826으로 구해준다라는 게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근사돼요? 하면은 근사되네. 그다음에 실제로 되냐고? 하면은 안 되겠지. 왜안 돼? 근사했으니까 다르겠지. 오차 있겠지. 근데 근사해서 생길 수 있는 허용치의 오차가 아니야. 이거 오차가 엄청 많거든요. 오차라고 할수 없을 만큼 그냥 전혀 다른 수가 나와요.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친구, 어떤 친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이항분포 100,2분의 1을 따른다는 것은 x가 될수 있는 값은 0부터 100까지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점점점 가겠죠. 가다가 45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44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46이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겠죠. 그러다가 평균인 50인 부분이 있을 거고, 49, 51, 점점점 더 가서 55, 54, 56, 점점점 더 가서 99, 100이라는 부분이 생기겠죠. 맞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이항분포의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내되, 밑변의 길이를 1로 잡고 높이를 확률로 잡아서 넓이 자체가 확률이 되게 잡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근데 그 직사각형 그릴 때도 약간 센스 있게 직사각형에 밑변의 중점이 딱 여기 0, 1, 이 정수값에 들어오도록 한번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가 요렇게 점점점 요렇게, 점점점 계속 커지다가 어디서 가장 커져요? 평균에서 가장 커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쭉 와서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린 이 막대 그래프는 뭐의 분포예요? 다만은 이항분포의 확률입니다. 괜찮아, 이항분포? 응? 정규분포 말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항분포의 막대 그래프를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면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로 뭐 하겠다? 하면은 근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대충 모양 보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정규분포로 근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정규분포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이었을 때 얘가 정규분포의 모양과 유사하게 나오냐면은 이 각각의 막대기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찍어 그리고 얘네들을 이어보면은 얘네들을 이었을 때 나오는 곡선이 뭐다? 나오는 정규분포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엉망이어서 안 유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다 이거 정규분포 모양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정규분포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45부터 55까지의 45부터 55까지의 이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빨간색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나타냈을 때의 이 X는 뭐야? 하면은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정수일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랐을 때 그냥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이랑 관계없이 그냥 툭 이렇게 잘라버려. 그럼 45부터 55까지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 아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거랑 필연적으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를 내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볼게. 첫 번째는 곡선이라서 생기는 오차예요. 곡선이라서 생기는 오차는 뭐냐면은 봐봐, 요런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 봐봐요. 파란색 직사각형은 이 꼬다리 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빨간색 곡선의 아랫 넓이는 이 꼬다리 부분을 갖고 있지가 않잖아. 반면에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은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곡선의 넓이는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얘는 더하고 얘는 빼줘. 얘 더하고 얘 빼줘. 근데 얘랑 넓이가 거의 비슷해. 얘랑 넓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얘 빼고 얘 더하면은 해봤자 차이는 거의 안 나는 거야. 이 곡선이라서 생기는 오차는 굉장히 뭐하다? 작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하죠. 어디가 발생해? 하면은 지금 이항분포는 정수값을 모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 넓이를 다 더해줬는데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랑은 관계가 없어. 그냥 확 잘라버려.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 잘라버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양끝이 잘려버린다고. 즉 55일 때하고 45일 때의 확률의 절반이 뭐예요? 잘려버리는 겁니다. 이 양끝에 있는 직사각형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구했을 때는 원래 이만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사를 요렇게 때려버리면은 얘가 실제로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 차이는 메울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차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이 친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근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근사를 하지 않으니까 오차가 드럽게 크게 난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오차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이 X는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넓이만큼 더 포함해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포함해? 하면은 요만큼 더 가서 이거 적분해주면 되잖아. 요만큼 적분해주면 되잖아. 요만큼이 얼만데? 하면은 직사각형의 밑변의 반이니까 0.5만큼 더 가면 됩니다. 0.5만큼 더 가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X가 45하고 55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여기 있는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친구예요. 근데 얘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로 근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45, 55라는 양 끝에서 왼쪽으로 0.5, 오른쪽으로 0.5 더 가서 근사해주는 게 맞다고. 이? 그래서 실제로 근사를 빵 때려주면 여기 있는 이 X가 갚는 값은 지가 마이너스 1.1과 1.1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과 같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가 0.728668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값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그러면 얘 실제로 계산하면 0.7287 나오고요. 얘는 0.6826이라고 했죠. 봐봐요. 얘는 0.7287, 0.6826이랑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0.04, 4%나 차이 나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얘 반올림 봐봐. 0.7287이잖아. 오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끝을 보정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와 거의 완벽한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거 왜 배우냐 하면은 실제로 근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차 있는 거 아니었어? 오차 거의 없어 실제로.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줘 이거를?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 말 맞습니다만 줄일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X가 지금 이항분포 100,2분의 1을 따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X가 45에서 5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과 45하고 55 사이인데 얘 등호 안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을 가질 확률을 각각 근사해서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위에 있는 친구는 지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 아래 있는 친구는 지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구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지는 뭐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의 확률은 0이야. 그럼 얘는 0.6826, 얘도 0.6826이라고 분명 양쪽에 있는 확률 더하고 뺀 거,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까 0.4 정도 차이 났는데 그거 두 배니까 0.04 정도 차이 났는데 그거 두 배 정도 되니까 0.08 정도 차이 날 거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근사하면 뭐하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초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아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얼마만큼 갔어요? 왼쪽으로 0.1, 오른쪽으로 0.1만큼 더 갔잖아. 그럼 얘는 요 양 끝에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안 더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 왼쪽 끝이 오른쪽으로 0.1, 여기는 오른쪽 끝이 왼쪽으로 0.1만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프를 생각해가지고 요렇게 그 근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사실 수학을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도구,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맞아? 그냥 도구야? 대학 가면은 수학 절대 안 해?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수학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뭐라 그러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기계적 풀이나 그런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또는 뭐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구나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수학의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안 느껴졌으면은 패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